브루스 리 혹은 이소룡이 원인치 펀치라는 어떤 개념 그리고 어떤 뭐랄까요 그 액션을 선보임으로써 굉장히 좀 유명한 패를 탔었습니다. 그 원인치 펀치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 내가 이제 가격하고자 하는 상대방이 1인치 정도 떨어진 거리에 있을 때 주먹에 힘을 모았다가 힘을 확 줘서 펀치를 하는 일로서 굉장히 강력한 펀치가 가능하다. 빠르고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다. 이게 이소룡이 제창한 원인치 펀치의 개념인데요. 원인치 프로토콜 혹은 원인치 네트워크는 이소룡의 원인치 펀치라는 개념을 수압에 적용해보자 라는 발상으로 네이밍이 된 프로젝트입니다. 수압에서도 처리 속도가 빠르고 싸고 그리고 유저에게 가장 좋은 레이트로 수업을 하게 하자라는 가치 제언을 드리고 있습니다. 원인치 네트워크라고 했을 때에는 일반적으로는 덱스 애그리게이터 혹은 이제 수압이라고 하는 플랫폼 혹은 서비스를 가장 먼저 떠올리실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 어떤 유저 입장에서의 서비스가 구현되기까지는 여러 가지 프로토콜들, 여러 가지 서비스 접점들의 콜라보, 시너지를 통해서 그것이 제공이 되고 있고요. 현재 저희는 제공하고 있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 프로토콜들, 퓨전 수압이라든지 클래식 수압이라든지 혹은 리밋 오더 프로토콜, 뭐 여러 가지 프로토콜을 통해서 안정적이고 좀 빠르고 강력한 수압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고 점차적으로는 현재는 제공하고 있지 않은 크로스체인 수압 그리고 기관을 대상으로 한 수압까지도 지속적인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현재 EVM 체인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하고 있는 그 생태계 안에서 그 덱스 애그리게이터라고 하는 사업 영역 안에서의 마켓 시어는 현재 대략 한 70%를 조금 넘는 수준에 있고요. 현재 2020년에 저희 서비스가 런칭하고 현재까지 누적 거래 규모는 약 한 400빌리언 US 달러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2021년 말에 시리즈 B 펀딩을 받아서 누적 약 1.9억 불 정도의 투자를 유치를 한 바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 덱스 애그리게이션이란 무엇인지 아주 간략한 컨셉만 좀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데요. 유저가 갖고 있는 A 토큰, USDC 토큰을 이제 ETH 토큰으로 바꾸려고 한다라고 할 때는 굉장히 단순한 경로부터 굉장히 복잡한 경로까지 다양하게 구현이 가능하고, 근데 여기서 핵심은 이 수합을 진행하고자 하는 유저에게 가장 유리한 레이스로 진행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제 그 점을 그 문제를 저희 원인치가 이제 풀어드리는 것이고. 그것의 형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여러 가지 서로 다른 갈래의 유동성 풀을 거쳐서 수합이 진행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다양한 복잡한 그 거래 경로를 한 번에 유저가 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원인치 프로토콜이 제공해드리는 이제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한 수합을 저희는 핵심적인 가치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소위 이제 디파이 사업 영역에서 이제 플레이를 하고 있는 이제 사업자 이제 팀인데 디파이의 여러 가지 한계가 있고 저희는 그 중에서 이 세 가지가 디파이 생태계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 플레이어들이 풀어야 할 숙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합할 때 슬리피지로 인한 어떤 불리한 수합 비율이라든지 소위 이제 MEB 어택이라고 하는 이제 최대 추출 가치 공격이라고 하는 그 공격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은 복잡한 사용자 경험. 저희는 이제 저희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저 문제를 풀려고 하고 있고 그 문제를 푸는 방식으로서는 저는 이제 퓨전 수합이라고 하는 프로덕트로 현재 이제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 전에 각각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아주 짤막하게만 좀 짚고 넘어가면은 먼저 이제 MEB라고 한 MEB 어택이라고 하는 것의 첫 번째 개념은 선행 매매입니다. 선행 매매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나의 매매 앞에 매매가 이루어진다라는 뜻이고 보시는 것처럼 어떤 유저가 트랜잭션을 이제 제출했을 때 그 제출된 트랜잭션 정보를 보고 저 공격자가 그것에 거의 좀 레버리지해서 본인에게 유리한 매매를 사전적으로 가스비를 높게 지출함으로써 트랜잭션을 제출하는 것이 이제 MEB의 어떤 첫 번째 이제 하위 개념이 되겠고, 두 번째는 이제 선행 매매가 있으면 이제 후행 매매도 있어서 선행 매매와 후행 매매를 합친 개념이 이제 샌드위치 공격이라고 하는 개념이 되겠는데, 먼저 사고 뒤에 사서 간단히 얘기하면은 그 합산된 결과가 이 처음 트랜잭션을 제출했던 유저에게 있어서 가장 불리한 경제적 효과를 초래한다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은 다 이 블록체인의 그 오픈된 특성에서 이제 기인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따라서 이 점은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한때는 이제 문제점으로 제기되었지만 현재는 어떤 생태계의 기본적인 근본적인 특성 중에 하나로 거의 자리 잡아 나가고 있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다만 유저 입장에서는 분명하게 경제적인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생태계가 어찌 됐든 유저에게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런 어떤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점을 풀어나감으로써 좀 더 내 자산을 내가 지키는 그리고 하지만 서로 신뢰할 수 있고 누구나 효율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저희 내부적인 표현입니다만 탈중앙화된 나스닥을 만들자라는 어떤 개념을 내부적으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뜻이냐면은 탈중앙화의 어떤 핵심 속성은 저희는 일단 내 자산을 내가 지키는 자기 수탁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나스닥이 주는 의미는 정말 와일드 웨스트가 아니라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는 플레이어들 간에 서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장이라는 개념으로 저희는 일종의 좀 비유적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적인 프로덕트는 저희는 원인치 퓨전, 퓨전 스왑이라고 작년 말, 1년 전에 런칭을 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퓨전 스왑의 핵심적인 키워드는 저기 다 하나씩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까 말씀드렸던 MEV 거택의 근본적인 프로텍션, 보호가 가능한 프로덕트가 되겠고 두 번째는 유저가 가스비를 지불할 필요가 없는 스왑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non custodial, 내 자산을 내가 지키는 자기 수탁형이라는 속성은 여전히 그대로 가져가고요. 이것들이 어떻게 가능한지 저희가 뒤에서 하나씩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저희 원인치는 이제 덱스 애그리게이터 탈중앙화 거래소의 유동성 정보를 다 모아서 알고리즘을 분석해서 최적의 경로를 제안해드린 서비스다라는 점 말씀드렸는데 그 점은 여전히 퓨전 스왑에도 유효한 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모든 개인이 처리할 수 있는 없는 정보를 일괄적으로 처리해준다는 어떤 핵심적인 장점을 가져간 것과 함께 내가 네이티브 코인을 갖고 있지 않아도 가스비를 낼 어떤 코인을 갖고 있지 않아도 스왑이 되는 점이 있고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나의 가스비를 대신 내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리졸버라고 하는데 그 점을 조금 더 다음 장에서 좀 설명을 드리겠고 그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이제 저희가 디센트럴라이즈드 나스닥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나스닥 포인트에 좀 맞는 속성으로서 저희는 주요 주리스딕션에서 요구하고 있는 자금 세탁 방지와 관련된 조치를 철저하게 준수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TRM이라든지 이제 블록 에이드라고 하는 파트너들을 통해서 월릿 사용자들 중에서 어떤 테러리스트라든지 어떤 부정한 어떤 자금 사용의 가능성 높은 월릿들은 저희가 파트너의 도움을 받아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네, 아까 이제 가스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점과 함께 MEV 어택으로부터 보호가 된다는 점, 이 모두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저희 거래에서 이 거래를 테이크해 주는 이제 유저가 거래를 메이크한다고 하면은 이 메이크된 거래를 테이크해 주는 테이커들이 100% 리졸버라고 하는 전문 트레이딩 펌이기 때문입니다. 이 P2P 거래에서 한쪽 P는 무조건 이 전문 트레이딩 펌이 되게 되어 있는 것이 이제 저희 제품의 핵심적인 특징이고 그들이 유저를 대신해서 가스비를 내주고 그들이 대신해서 거래를 처리해 줘서 거래를 번들링해서 처리해 주기 때문에 가스비의 부담으로부터 해방되고 MEV 프로텍션이 근본적으로 가능한 그런 프로덕트가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리졸버라고 하는 것은 따라서 이제 원인치와 파트너십을 맺은 어떤 트레이딩 펌들이고 따라서 이제 이 퓨전 스왑의 핵심적인 가치 재현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좋은 트레이딩 펌들을 계속 저희가 모심으로써 이 프로덕트를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디파이에서 가장 뭐랄까요? 컨선 중에 하나가 이제 보안 위협, 시큐리티 상에서의 위협인데 원인치가 2020년부터 지금까지 해킹과 관련된 어떤 사건은 이제 단 한 건도 없었다는 점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저희가 아마 프로젝트 중에서 감사를 가장 많이 받은 프로젝트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수십 건의 이제 감사건 실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리포트를 저희가 다 이제 GitHub에 공개를 해놨고요. 그래서 이 점에 있어서도 어떻게 보면 이 퓨전 스왑의 어떤 핵심적인 어떤 펀더멘탈을 공고하게 해주는 요소로 계속 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저희는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이 보안상의 그 고려 때문에 크로스체인 스왑에 관한 연구개발이 상당 부분 진행됐음에도 아직은 그 프로덕트를 런칭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그 연구개발 및 혹은 제품화의 목전에 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고 하지만 굉장히 좀 보수적이고 어떤 시큐리티에 있어서 좀 뭐랄까요 아주 뭐랄까 내부에서 좀 신경을 많이 쓰는 문화이기 때문에 언제 런칭이 가능할지는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준비는 하고 있다라는 점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퓨전 스왑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제 리졸버들이 이제 거래를 테이크해줘서 프로세싱해준다라는 점 말씀드렸는데 그분들이 이제 더치 오션 방식으로 거래를 체결을 합니다. 그래서 리졸버들이 어떤 특정 스왑의
부분을 이제 파셜 필링, 부분적으로 이제 체결을 해 나가서 결국은 이제 트랜잭션이 완료되는 이제 그런 방식이 되는데, 그래서 이 오더들이 비동기식으로 모두 온체인에서 거래가 된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그 거래가 완벽하게 체결이 안 될 수도 있는데, 그 경우에도 다시 트랜잭션이 제출을 해서 스왑이 될 수 있고, 이 모든 과정에서 여전히 추가 가스비 부담은 전혀 들지 않는다. 이제 이 점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더치옵션 방식으로 거래가 체결된다라는 점은 상세한 내용은 좀 스킵하도록 하겠고요. 네, 그래서 말씀드렸던 퓨전 스왑의 특징들을 좀 요약해보자면은, 저희는 유저 그리고 유저로서의 기관 모두에게 그들이 필요로 하는 어떤 핵심적인 베네핏은 제공하면서도 그들이 걱정하는 컨선들은 다 어드레스하고 있는 그런 프로덕트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스왑 수수료 또한 보시면은 유니스왑이라든지 메타마스크, 카우스왑 같은 비슷한 프로토콜, 비슷한 유저 경험을 제공하는 프로토콜 대비해서 저희는 현재 수수료가 없는 그런 프로덕트가 퓨전 스왑이다라는 점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지난 1년간의 성과가 약 한 미화 130억 불, 그리고 한 고유지갑 수준 기준으로 한 57만 개의 월렛이 현재 트랜잭션에 참여를 해주셨던 그런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퓨전과 관련된 것은 이제 저희 원시.io에 들어오셔서 한번 그 체험해 보시면은 직접 그 베네핏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월렛도 있고, 저희 디벨로퍼 포털에 가시면은 이건 이제 대부 관점에서 그 퓨전 스왑을 위한 API가 따로 있습니다. 저기 이제 저 중에 하나 이제 있습니다만, 글씨가 좀 작습니다만, 퓨전 스왑을 월렛에서 갖고 있는 그 파트너분들께서 가져가셔서 본인이 갖고 있는 유저 베이스를 대상으로 해서 안전한 그리고 효율적인 스왑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일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점도 참고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저희 그 프로토콜의 리퀴디티 소스로 연결되어 있는 풀에 있는 토큰이라고 하면은 다 수업이 가능합니다. 네. 포인터 때문에 제가 좀 시간을 많이 깎아 먹었는데 좀 죄송하고요. 저희 이제 뭐 링크트리에 보시면은 말씀드린 것 이외에 여러 가지 좀 참고할 수 있는 리소스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발표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